콩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전라북도 김제로 향했습니다. 그러면 이 마을 쪽에 콩이 난다는 얘긴데 저기 뭐 수확하고 계시네? 이게 뭐지? 안녕하세요. 지금 뭐 수확하고 계신 거예요? 팥. 네. 오, 여기 팥이구나. 예. 여기 팥이 빠르게 나잖아요. 어? 이게 팥이에요, 팥. 아, 진짜 팥이네. 야, 콩 심었는데 팥 난 거 아니죠? 아니죠. 콩 심은 뒤는 콩 나고, 팥 심은 뒤는 팥 나고. 아, 얘기를 팥 심은 되고? 진짜 콩이네. 뇌죽거리는 콩이에요. 이건 색깔이 뇌라노고. 아, 요거? 네. 이게 재래진 콩이에요. 물 갖고 참을 산 거야, 맛있어. 아, 이쁘게 생겼다. 요거는 팥. 팥. 아, 그럼 요게 네. 콩으로 만든 차로 가거든요? 예, 예. 맛 한번 보시고. 네. 어떠세요? 이 맛은 저희 마을에서 나는 네. 큰 콩이 있어요. 네. 그 콩 맛인데. 그걸 지금 찾아왔는데. 네, 네. 가보세요. 그 콩 맛이에요. 아, 저기 있는 게? 네. 만경평야에 끝없이 펼쳐진 콩밭. 도대체 어떤 콩이 커피 맛을 내는 걸까요? 와, 밭이 굉장히 크고 넓고 이쁘네. 이게. 야, 이 꽃도 피어있네. 와, 콩나무인가? 근데 콩이 안 보이는데? 어? 저기 누가 계신데? 아, 뭐 따고 있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영상에 나왔던 그 청년농부 맞으시죠? 아, 예, 맞습니다. 이게 커피가 아니라 콩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맞아요? 콩으로 만든 거? 예, 맞습니다. 이게 이 콩으로 만들어서 억대 매출을 만들고 있습니다. 콩으로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청년농부 김지웅 씨. 근데 이 콩 이름이 뭐예요? 이 콩이 작두콩이라는 콩이에요. 작두콩이요. 콩깍지의 생김새가 작두와 닮아 작두콩이라고 불린다는데요. 그 크기는 약 30cm. 작두콩에서 어떻게 커피 맛이 난다는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. 제가 전공이 특용작물학과인데요. 이게 수업 시간에 보다 보면 이 작두콩에 대해서 공부를 했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이 작두콩을 본초비오라는 옛날 책에서 이걸 태워서 먹으면 좋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됐었어요. 태운다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로스팅이잖아요. 저도 이걸 후라이팬에서 볶아봐서 계속 로스팅을 하는 거죠.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로스팅 온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마셔보니까 맛이 괜찮은 거예요. 연한 아메리카노 풍미도 있고 카페인이 안 들었고 작두콩에 대한 기능성을 가진 작물로 만들었다니까요. 좀 중년 여성분들 쪽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. 작두콩 수확에 그치지 않고 끝없는 연구와 실패 끝에 드디어 거머쥔 성공! 지금은 뭐 대중적으로 그냥 네. 상품화해도 되겠던데요, 맛이? 네, 지금 그래서 제품화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매출이 네. 얼마? 저희 2억 3천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. 2억 3천을? 콩 특유의 고소한 향은 기본! 쌉쌀한 아메리카노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. 오면서 보니까 엄청 네. 넓던데 네. 작두콩 밭이 몇 평이에요? 한 여기가 만 평 될 거예요. 만 평? 네, 제가 재배하는 거는 한 800평 되고 아. 나머지 평수들은 네. 이제 저랑 같이 협력해서 재배하시는 농가분들하고 아. 그분들 거를 제가 가져다가 가공하고 있습니다. 아, 수매를 해서? 네, 네. 팔뚝만한 크기의 작두콩은 금세 바구니를 꽉 채웠는데요. 야, 콩이 크니까 금세 한 박스 땄네요. 네, 제가 이제 이 작두콩으로 네. 커피 맛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야, 드디어 그 비법을 네, 하시... 한번 보러 가시죠. 아, 예. 아.